대한민국 교통사고 제로 챌린지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! 함블리! 우리 함블리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. 함블리 1년 동안 1,000개를 했으니 함블리가 교통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지하주차장 올라갈 때 킥보드를 탈 때 이제 경각심이 생겨서 더 조심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바뀌기 시작하구나. 그냥. 그만합시다, 진짜 이제 좀. 붙잡아. 그냥 싹싹 빌어야 돼. 빌어도 안 돼. 한글리에서 방송했던 가슴 아픈 사건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? 거의 9개월 가까이 지난 거죠. 4개월, 5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서조차 제출을 안 했었고. 어머니는 엄벌 탄원서를 주위분들한테 다 받고 있으셨어요. 이번 사건 국과수에서 재판에서 결과가 나왔어요. 어떻게 나왔을까요?